신라 19대 왕으로 즉위한 물지왕은 광개토 태왕의 도움으로 즉위한 실성왕이 고구려와 외국에 각각 인질로 보낸 동생들을 구출하라고 박재상에게 명했습니다. 박재상은 고구려에서 복고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미사원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붙잡혀서 외양의 고문과 협박, 감원 이수를 받았으나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대마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있는 사고항이 박재상이 순결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1982년도 겨울에 이곳을 방문했고 1983년도에 뗏목을 타고 이곳에 상륙했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우리 학자들과 대마도 사람들이 공동으로 세운 박재상 순절비가 서 있습니다. 박재상의 부인은 박재상을 기다리면서 현재 경주와 울산 사이에 있는 치술령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돌로 변했다는 망구석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